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으로 보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1,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은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1차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2차 포로인 에스겔과 전문 기술자 1만여 명을 좋은 무화과로 키워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리셋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불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벨론, 예루살렘, 애굽, 우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데, 세삭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느부갓네살, 여호야긴, 유다 고관들, 목공들과 철공들, 예레미야, 시드기야,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쁜 무화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에 빗대어 말씀하신 사람은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남아 바벨론의 항복 명령에 저항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결코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끝내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생겨나며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의 징계를 통해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70년간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 제국 또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죽음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인 애굽, 우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대 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드단은 함의 자손인 아라비아 족속이며 그들이 거하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드단은 에돔의 대마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 일대에 거주하며 한때 두로까지 진출하여 값비싼 낙타 안장과 아라비아의 풍부한 산물들을 수출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 대상으로서 드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대마 자손의 성읍입니다. 대마는 오아시스가 발달한 대상들의 성읍으로 아카바만 남동쪽 약 400km에 있습니다. 부스는 6개 등장하는 엘리후의 고향으로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는 최강국으로 고대 근동 전체를 석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남유다 주변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 땅, 이 세상을 바로 일구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작업도 병행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